눈을 감은 거야. 눈을 감고 새끼 발까지 의식했다. 아래가 위가 내려가지 말라고. 신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신장과 방광기운. 이렇게 뒤로 쫙 하면은 배꼽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걸 느끼라고. 배꼽에서 네. 뒤로, 이게 앞으로 가는 걸 하면 배꼽은 뒤로 가라고. 배꼽에서 뒤로 가는 거. 머리 뒤로, 머리가. 여기서 당기면 배꼽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배꼽에서 이렇게 이거는 뒤로 가라고. 뒤로 가고 여기만 땅으로 내려. 이것만. 이것만 이 손을 넣으면 이 손가락이 안 빠진다고 정도로 여기 목은 뒤로 보고. 목은 뒤로 보고. 더 숙이지 마세요. 알겠죠? 평소에 항상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북극성대로 가르치는데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목을 뒤로. 백해사거든요. 백해가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는 것도 뭔지 아세요? 백해 머리가. 이렇게. 뒤꼭지가 뒤로 닿는 거. 이렇게 하면 발끝에 의식이 가야 안 돼요. 목만 돌리세요. 목만. 이렇게 밀어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뒤꼭지가 등 여기 붙는 거를 이 연습이 먼저예요. 네. 이렇게 듣는 느낌 가요. 이게 이걸 먼저 해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있고 여기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요걸 밀고 해보세요. 이렇게 밀고 탁 눈 감고 밀어봐요. 그럼 뒤꼭지가 등 뒤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더 밀어 더 탁 밀어. 밀어놓고 더 이렇게 이게 밀면서 이게 내려가는 거. 내려가지 마 안 돼. 자, 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젖혀놓고 이렇게 발이 미는 거 보고 여기 내려가는 거. 이것만 내려가는 거. 이것만 다른 걸 하나 내려가고 목을 뒤로 해놓고 착 밀어. 더 밀어. 목을 더 밀어요. 이게 내려가지 마. 자, 이 손이 이렇게 밀어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어디로 가요? 뒤장갑으로 가죠? 네? 그래 놓으면은 상체는 그대로 이거를 보고 있고 요 아래만 살 밀어봐. 발가락이 옳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자꾸 이게 내려가는 게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도장에서 전부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북성도를 해가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 따라서 뭐 되거든요. 목을 던져서 이래놓고 발을 탁 해놓고 이렇게 하면 발이 힘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이래놓고 이렇게 이것만 하니까 지금 내려갈 생각 안 나죠? 그죠? 이것만 먼저 하시라고. 알겠죠? 지금 내려갈 때가 아니에요. 그걸 해놓으면은 그래놓고 지금 그게 잘 안 되잖아. 안 되면 이래놓고 상체가 그것만 한 사람은 두 발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왼발을 딱 차놓고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탁 밀어버려. 탁 밀어놓고 목을 뒤로 넘겨. 이렇게 뒤로 넘기라. 뒤로 넘기고 이걸 봐놓고 이걸 탁 밀어라. 이 뒤에 공기뼈 톡톡 때려봐. 공기뼈를 때려봐. 공기뼈가 내려갔어. 이렇게 살 발을 못 잡고 이렇게라도 발 잡았다고 이렇게 있어. 이걸 보면서 이 귀띠가 목을 뒤로 보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지금 이렇게 내리고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옳지. 뭐가 이게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면 안 돼요. 그 뒤를 이렇게 숙여 가지고요. 뒤통수가 네. 너 뒤로 붙는 이유가 장강을 보기 위한 거죠. 네. 이게 지금 예. 여기 있어 우리가 예. 이게 여기 닿아야 돼. 이게 예. 이런 수련이 아주 많이 된 사람 있거든. 예. 안 된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돼. 이거 예. 하나 볼 생각은 앞만 가니까 수박 것 할게요. 다 잊어버리고 끝만 할 테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뒤통수가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뒤쪽에 닿게 되면 닿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를 본단 말이야.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냥 이것만 앞으로 하면 뭐 맞는 수밖에 닿게 맞는 것만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뇌하 수체가 제 3의 눈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그렇게 있는데 뒤에 있는 걸 안 보고 앞으로 가면 예. 내가 나를 보고 이름만 알고 입만 까지는 거예요. 예. 뒤에 있는 눈으로 보는 거네요. 예. 눈을 감으시라고. 눈을 감고 감으면 눈이 딱 정확하게 중앙에 있죠. 이걸 먼저 연습을 하라고. 그래 놓고 요거를 이 힘이 발가락 힘을 딱 잡으면 요걸 잘 미는 이 공부부터 해요.
요거는 조금 알겠죠? 이래놓고. 이 귀띠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서, 여기서 저 손이 저 무릎을 탁 잡고 밀어요. 조금 알겠죠?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저것보다 쉽죠? 그죠? 더 내려가지 말라니까요. 목이 하는 만큼 내려가요. 목이 알면 네. 내려가요. 목으로 목이 안다는 얘기는 목이 전달해주면 목에서부터 기운이 뻗쳐 나갔을 때 네. 장관까지요. 여기서 아니까 예. 살아 그러면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 예. 그게 불교에서 관자재보살의 말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보라니까. 예. 너 뒤에서부터 너 꼬라지부터 보고 하라 이 소리야. 관자재보살 다섯 개 다는 말이오면 예. 일단 수련이 되는 거예요. 땅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수련이 된 사람은 수련을 하라 그러면 눈동자가요 이렇게 돼요. 딱 한다 그러면 요리가 눈동자 안 움직여. 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봐요. 하라 그러면 눈이 요리가 눈도 절대 안 움직이죠. 일반 사람은 눈 하라 그러면 더 이래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때부터 가르쳐요. 알겠죠? 요리가 탁 이걸 보라고 중앙을 보고 눈도 안 깜빡거리지 하려 그러면은 요렇게 탁 놓고 눈동자가 뒤를 보니까 어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뒤를 보려면 딱 정확하게 해갖고 눈동자 봐. 내가 깜빡이지도 않잖아. 안 깜빡거리죠. 뒤를 보려니까. 뒤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눈을 깜빡거리고 어떻게 뒤가 봐야지. 가만히. 그러니까 눈에 피가 나도 눈을 안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게 쓰는 자세. 요래갖고. 눈을 크게 안 떠요. 이성과 감성은 일치예요. 이성은 눈이고 입은 웃음 웃는 게 입이에요. 그리고 입은 이렇게 돼야 안 흐르거든요. 이게 수련된 사람은 이 자세에 입이 항상 닫고 있어요. 나무 입이 쭉 하면 잎이 이렇게 되면 결국 죽어요. 그거는. 그렇게 눈에 탁 보고 이성과 감성이 일치한다. 딱 눈이 이렇게 보죠. 눈 안 움직이죠. 입은 이렇게 돼요. 눈을 닫는데 아래 눈을. 요거 닫는 거야. 닫아갖고 요게. 요게 안 되면 손을 갖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이걸 요렇게 딱 새끼발가락을 먼저 잡아야 돼요. 왼쪽 새끼발가락 신장에. 신장이 안 좋으면 꼭 방광이 안 좋아져요. 그거는. 음양이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 앞을 보지 말고 목을. 항상 이렇게 볼 때는 목을 뒤로 해놓고 눈을 감아버리라고. 감으면 내 여기가 보이죠. 속이 보이잖아요. 장님이다 하고 감고 뒤를 보시라고. 뒤 항문을. 이래갖고 뒤에 발끝까지 가면 요래 발끝, 요래 목을 이래 놓고 잡으라고. 발이 열리죠. 거리가 있어요. 알겠죠? 그 소리부터 하세요. 예. 이렇게 손톱으로 또 자극을 해줘도 예. 사는 거죠. 새끼발가락 끝을요. 장관까지 쫙 뻗치더라고요. 기운이요. 예, 끝을. 예. 그렇게 제일 첫 번째가 신장이에요. 기본이. 그렇게 애들도 오줌, 처음 애 키우는 걸 보면 전부 알거든요. 오줌을, 오줌 짤기, 오줌 넣는 게 먼저죠. 우리 잠 잘, 저기, 의식이 살아있으면 오줌 깨, 막 오줌 넣고 싶어서 깨잖아. 심해 걸리면 오줌 줄줄줄 쏴버리잖아. 이거 뒤에 기능이 죽어서 그래. 알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절대 이래가지고, 목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식은 머리에다 했거든. 그러면 이러면은 눈을 아예 이렇게 앞을 정면을 보고 나면 장님이라고 눈을 감아버리라고. 그것만 보면서 이렇게 밀면은 이게 내려가지 상체가 안 내려가죠. 그것부터 수련하세요. 신장하고 방광 중에 뭐가 우선인가요? 신장이 먼저죠. 좌측이잖아. 예. 그래서 좌측을 먼저 해야 된다. 신장을 하고 나면 방 그리고 방광염이 있으면 방광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신장이 하고 나서 반 1분이 하면 2등, 2번은 그대로 따라 하잖아. 그리고 이 신장이 바라면 방광은 그대로 힘을 안 주기 때문에 그대로 착착착착 순조롭게 웃으면서 따라가요. 저절로 살아나는군요. 신장만 네. 살아나면요. 네. 예. 그리고 신장을 죽여놓고 이걸 하면 이거 먼저 죽고 처음에 이렇게 신나다가 이게 먼저 죽고 이것도 죽고 다 죽어요. 왼쪽 먼저 살리고 오른쪽을 살려야 됩니까? 그럼 네. 신장도요? 새끼발가락도? 왼쪽을 이렇게 머리를 판단을 발휘하게 되면 여기서 딱 발휘해가 왼쪽을 살리고 나면 이거는 그냥 살아요. 예. 여기 힘을 주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우측을 먼저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측을 먼저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 넓어지면 전부 다 이게 잘못되어 있고 이거는 힘을 못 잡고 그래가 쩔뚝거리고 있어요.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게 첫 번에 우리가 우측이 신장에 이거 폐잖아요. 폐는 이게 뭐를 이렇게 꽂아놓고 해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래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신장은
심장에 뭐 이거 꽂아가 가는 건 없잖아요. 심장은 지가 멎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심장이 문제예요. 항상 그 심장이 딱 그래서 알아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고 이게 힘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심장이 그렇게 새끼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심장이 나빠가지고 어려서부터 막 오줌을 짜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심장이 안 좋아요. 나는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살지 그대로 있으면 금방 나빠져요, 심장이. 알겠어요? 계속 수련을 하시니까는 이제 그게 버텨지는 거죠. 예. 수련하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힘을 주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그대로 있으면 오줌 질질질 흘러요, 내가. 예. 그 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자제가 안 되잖아. 그냥 오줌 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런데 이거 차고 있었어요. 내 수술 한 1년 동안. 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 수술도 심장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붙들어 내놓거든. 그렇게 심장을 건드렸잖아. 아예 마비가 되면 안 돼. 줄줄줄 흐르는 거야.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이거 평상시에 그러면은 이제 신장을 단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뭐 자기 전에 한 번씩 5분씩이라도 새끼 발가락 쪽을요. 네, 의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때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때리는 거를 가만히 누워서 이거 때리면은 가만히 누워서 이걸 때리면은 이렇게 이걸 딱 때리면 상체가 안 움직이잖아요. 딱 이렇게 놓고 약한 쪽이 다리가 길어요. 긴 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놓고 요게 살아라고 요 새끼 발가락 살아라고 여기 자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여기 자극이 갈 정도로 때리라고 새끼 발가락이 보통 이래야죠. 이렇게 때리면은 새끼 발가락 힘이 안 가요. 새끼 발가락 요를 힘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톡톡톡톡 때리면은 새끼 발가락 힘이 착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50번이든지 뭐든지 해보고 못할 때까지 이걸 하라고 해놓고 나면은 이쪽은 보면은 분명히 이 오른쪽은 지 마음대로 행동해갖고 이쪽이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힘을 안 잡고 있어요. 오른쪽은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다 보면은 그럼 이렇게 밀어라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밀고 안쪽을 이렇게 때리더라고 엄지발가락을 그리고 때려보면은 요거 해수만큼 하면 이거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른쪽은 제가 힘을 냈던 다리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해놓고 이거는 필요할 때까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더 때려주세요. 왼쪽을 더 때려주는군요.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단련을 시키라고. 그래 나면은 이 심장이 기능이 돌아와요. 이거는 시중에 파는 거네요? 펌프 닦기? 팔아요. 45,000원에요. 여기. 아 이게 근데 이런 용도로 쓰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 아무렇게 쓰는데 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예. 이치를 꼭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놓고 예. 위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이 턱이 알을 딱 보면 보고 예. 그럼 이게 사라져 버리죠. 예. 그죠? 살아 이렇게. 지금 이 펌프 닥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신장을 살려주는 거네요. 네, 다 좋은데 첫기 신장에 이게 하체 기능이 예.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찔룩찔룩 하는 사람이 보면은 왼쪽 다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힘을 딱 잡고 이쪽을 힘을 잡고 새끼 발가락이 첫째 신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걸 단련을 많이 하고 나서 그러면 확실히 달라요. 그게. 그렇게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그 사람이 걸음을 걷는데 바로 걷는 사람이 적잖아. 바로 걷는 사람이 적거든. 이렇게 머리가 뒤가 자꾸 뒤를 누워서 딱 누워가지고 요래 갖고 눈을 딱 감고 뒤를 보세요. 뒤를 딱 보면은 여기 왼발이잖아, 그지? 요렇게, 이렇게 살아갖고, 이거는 그냥 놔놓고, 이거는 오른발을 두고, 요래 놓고, 요거를 요렇게 살이가 때려봐. 그 아킬레스 건 쪽을 때려주는 거네요? 네, 여기. 요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복숭아뼈 바깥쪽이요? 바깥쪽 복숭아뼈요. 예. 톡톡 때려봐. 새끼 발가락 가야 안 가요? 신호가 가요? 자극을 주는 거군요. 네, 새끼 발가락까지 가는 그 네, 경락이에요. 네. 이 양반이 봐. 이쪽은 작고 이쪽은 크잖아. 그럼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나중에 무릎 관절이 오거든, 이런 사람이. 이쪽은 약하고 이쪽은 크잖아. 그럼 내려놓는데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탁 받으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 지금
이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받는다고 이렇게 되도록 운동을 하라는 거야. 이게 이 못 올라가니까 무릎이 꼭 아파 있는 사람은 무릎 안 좋죠. 지금 어떻는지 몰라도 무릎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쪽을 강하게 하면 내려오는 게 강하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니까 좋아지겠죠. 주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받으려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예. 안 주니까 나 좀 줘 이렇게 굽어지거든. 예. 많이 주니까 좋아가 많이 받아가 신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때려보세요. 때려봐. 여기를 요쪽을 좀. 네, 바깥쪽 복숭아뼈 쪽이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기운을 자극하는 거죠. 딱 잡고 때리면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힘을 잡고 때리면. 예. 그럼 새끼 발가락으로 내 와서 엄지 발가락 쪽으로 해서 다시 안쪽 복숭아뼈로 가니까. 그냥 많으면 저절로 돼. 예, 그렇죠. 뿜어 주니까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그냥 외부 자격이 없으면 순조롭게 자라잖아. 그렇게 충격이 많은 애들은 삐뚤어진단 말이야, 그게 처음부터. 근데 순조롭게 딱 되면 사랑을 충분히 주면 그 집 애들은 막 맥힘이 없이 순조롭게 자라잖아. 마찬가지야, 모든 게, 이치가. 사랑이 많아지면 아이들도 잘 자라듯이 사람도 내려오는 기운이 충분하니까 올라가는 기운은 저절로 생기겠네요. 받으면 지 자식 새끼한테 충분히 준단 말이야.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있어야 주지. 그 습관이 그래도 됐으면 그게 안 돼. 너무 많이 때리려 하지 말고 빨리 요거를 이렇게 탁 하면서 요거를 살려갖고 무조건 때려봐. 요거를 살려갖고 때려봐. 발가락 옳지. 살려갖고 때려봐. 살리라는 얘기가 이제 새끼 발가락에 힘을 주고요. 예. 빨리 하면 무조건 이게 이것도 빨리 해봐. 더 심. 탁탁탁탁탁. 너무 세게 때릴 것도 없이 뭔가 신나게만 때려라. 재밌게. 이제 자꾸 이쪽 몰리지. 이쪽은 몰리잖아. 이제 새끼 발가락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때려보세요. 빨리 움직이세요.